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앨범 페이스가 미국에서 2023년 가장 위대한 앨범에 선정이 되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 전 세계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앨범 페이스는 지난 3월 24일 발표 직후 전 세계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타이틀곡인 Like Crazy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에 오른 등 글자 그대로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지민의 페이스가 2023년에 발표된 전 세계 모든 앨범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앨범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든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9월 10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롤링스톤이 2023년 가장 위대한 앨범을 선정해서 발표하였다고 긴급 보도하였는데요. 롤링스톤은 지난 1967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뮤직 매거진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발행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들이 그 기사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매거진이기도 합니다. 롤링스톤의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앨범 페이스가 2023 가장 위대한 앨범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롤링스톤은 방탄소년단 지민의 페이스가 그의 실크처럼 감미로운 목소리를 빚어낸 우아한 예술 작품 같은 앨범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미국은 물론 해외 수많은 언론들이 세계 최고 권위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이 방탄소년단 지민의 페이스를 2023 가장 위대한 앨범으로 선정하였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